LH는 어제 김현준 사장 주재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현장에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광명 시흥과 인천 계양 지구에 이어 세 번째로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 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장 회의에서는 하남 교산 신도시 현안인 지작물 조사 재개를 위한 원주민 이주 대책과 기업 이전 대책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남양주 왕숙은 서울시 동북측 경계와 인접한 두 개 지구에 총 6만 9천 호가, 하남 교산은 주택 3만 4천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LH는 3기 신도시 현장 점검과 사전 청약 점검 회의 등을 통해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 청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